28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와 대외적 악재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4% 내린 2358.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밤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0.9% 내린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2340선을 위협받았지만 장중반 2350선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밤 뉴욕 증시가 정치적 불확성을 비롯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급락하자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 불확성에다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한국전력, 네이버 등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23% 오른 643.5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휴젤 등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루엔과 코미팜, 인터플렉스 등은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베스 투자증권은 매각 추진설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LS네트워크는 자회사인 이베스 투자증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호방건설과 비공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사실 여부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아시아경제TV 김민지였습니다.